최근에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환경은 나아졌지만 사회적 인식은 아직입니다. 이에 강서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양 이동이 제2호 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용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치매 안심마을 사업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대해 환자와 가족들이 살아온 마을에서 안심하게 생활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8일 가양이동주민센터에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마을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서구 제2호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협약식 및 지정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이 되면 공공기관 및 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치매 극복 선도 기관으로 선정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들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전원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강서구에서는 2019년 우장산동을 시작으로 올해 가양이동이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습니다. 가양이동의 경우 강서구 내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으로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치매가 있더라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가양 이동 치매 안심마을에서는 치매 조기 발견, 예방, 인식 개선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정 선포식을 시작으로 가양 이동이 치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모범 마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강서 구민영상 기자단 박용산입니다.